안녕하세요, 범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일자리를 새로 구해야 하는 분들이나 또는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분들이라면 나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진 않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 이런 뉴스가 보도됩니다. 3.3% 만약 회사와 맺은 계약서에 이 숫자가 적혀 있다면 사장의 꼼수에 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련 자료를 좀 더 자세히 찾아봤어요. 근데 문제의 시발점은 3.3%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어떤 직종이든 일을 할 때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게 되죠. 물론 상황에 따라 구두계약으로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근로기준법이 보호해주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사업주와 동업하는 개인사업자로 계약하는 분들이 현재 3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3.3% 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잘 모르고 계약한 분들이나 또는 내용을 속여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 현재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4대 보험 등이 적용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등 업무와 관련된 일을 지시할 수 있어요. 대신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하고 4대 보험과 퇴직금도 부담해야 돼요. 하지만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키면 4대 보험과 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 등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고 개인사업소득제 3.3%만 원청징수로 내면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은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시 출퇴근 또는 야근이나 주말 출근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게다가 계약서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 망설이면 강제적으로 서명하게끔 재촉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아니고 공통근무 계약서야. 재촉을 하고 하지 말고 왜 이걸 써야 되냐고요. 이런 싫어? 직원으로. 직원 없으니까. 근데 여기서 3.3% 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아르바이트 등 직종에 따라 3.3% 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고용주 입장에서는 반부담하는 4대 보험이 없어서 좋은 부분이 있고 아르바이트 직원 입장에서도 사업소득제 3.3%만 떼는 것이 당장 월급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적으니까 급여를 좀 더 가져갈 수 있어요. 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3.3%로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직원이 먼저 3.3%를 공제해달라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법을 잘 모르는 사회초년생이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3.3% 계약서를 작성하면 공제 시 실수령 금액이 더 많다는 얄팍한 수법으로 유혹해서 계약한 다음 출퇴근 시간 강조 또는 연장 근무 수당이나 연월차 수당 법정 공휴일 없이 주 6일을 근무시키는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비공식 노동자는 668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학원 강사나 대리운전, 간병인 등 33개 업종으로 분류가 안 된 기타 자영업자가 315만 명인데 상당수가 여기에 속한 사람들에게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최근까지 화물차를 운행했던 A씨의 경우도 개인 사업자로 계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10시간 철야 근무에 휴일은 한 달 두 번으로 7년간 일을 했지만 어느 날 갑작스런 뇌출혈로 인해 쓰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회사 측으로 산재보험에 관한 요구를 했지만 회사 측에서는 치료비는 고사하고 퇴직금 한 푼 없이 A씨와의 계약을 곧바로 해지했다고 합니다. 결국 A씨는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역시 쉽지 않다고 해요. 왜냐면 자신이 개인사업자 신분이 아닌 노동자 신분으로 근무를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여러 직종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내가 정확히 알고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다음 항목들을 기억해두면 좋다고 합니다. 먼저 3.3%를 뗀 월급을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등 근로감독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근무상의 강제력을 행사한다면 사업소득자로 위장된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바로 갑과 을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을의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에
알아도 원치 않는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소식을 접한 분들의 반응 역시 모두 비슷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몰라서 당하는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고 직업의 종류, 계약의 형식, 사업장의 규모 등으로 차별당하며 근로기준법의 핵심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면 법 제도 개선을 통해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분명 이런 내용을 잘 확인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억울함을 가지고도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